그 시각 길동무가 보낸 영상 편지를 받은 이상훈 원장. 창훈 씨가 또 영상 편지를 보내고 그래요. 뭐 아 염전. 지금 아버님이 지금 많이 위급하세요. 지금 45년 동안 염전하시면서 무릎이 다 망가지셨어요. 예. 염전을 몇 년 하셨다고요? 45년이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 몇 보요? 3만 보 이상. 예, 이 정도입니다. 지금 많이 급하거든요.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선생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부탁드릴 일이 있어 급히 또 왔어요. 요번 사례자분이 무릎이 아프신 분인데 그래서 봐보세요. 아 이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아 염전에 이런 게 있고 네 무릎에 예, 많이 걸어 다니시는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요 안에서 무거운 걸 듣는 일도 많고 하는데 한번 직접 보시고 예, 또 예. 만나보면 아 왜 아픈지 좀 이제 삶을 이해하면 치료도 쉽잖아요. 무릎이 어떤지 상태도 보고 아, 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 여기 천일염이 있네요. 딱 벌어져 있는 어깨와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등장한 이번 주 길동무는 이종화 선생입니다. 아이고, 벌써 땀이 우리 이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빨리 들어가시죠. 가시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화장 의사! 철화장 의사! 그렇죠. 방송에 가끔 나오셨는데 봤구나. 네. 어머니! 오,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제가 오늘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15,000평입니다. 와, 저기를 지금 아버님 혼자서. 혼자서 네.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매일 3만 보 이상 걸어 다니세요. 그걸 몇 년 할게요? 45년. 45년 동안. 네. 무릎이 나만 나질 않겠네요, 그렇게 예, 하면. 예, 예. 다리가 벌써 꾸부정하신데. 아, 그렇죠. 예. 예.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 걷지 못하세요. 아이고. 다리 한번 쭉 펴보실래요? 아이고 다리가 잘 안 펴시네. 한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예, 아예 앉질 못하세요. 예. 아이고 심하시네. 예. 원래 이제 관절염이 많이 심해지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피거나 굽히거나 이러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저희 배달 가야 되거든요. 아, 예. 얼른. 그럼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진료는 천천히. 예. 예. 자 우리 선생님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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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도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힘께나 쓰실 듯한 이종화 선생이 왔으니 저와 같이 아버님을 열심히 도와주세요. 예, 일곱 대요. 일곱 대. 자, 머리 머리 잘해주세요. 두 대요. 네, 세 대요. 네 대요. 더 떠나요, 아버지. 위에다가. 아! 봄령 들고 다니시, 들고 다니시네, 아주. 야, 오케이. 옆마을로 예. 바다 가야 돼요. 출발. 출발.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차가 왜 이렇게 작지? 왜 작게 느껴지지? 아, 작게 느껴지지? 선생님 어떠세요? 아유, 불편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 편하세요? 네, 저 편합니다. 아주 조금 비좁은 트럭을 타고 옆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이 소금은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주문하셨어요? 이 소금이요? 예. 소금이 너무 좋아서 먹는 데다 많이 쓰고요. 예, 너무 예. 깨끗하고 좋거든요, 소금이. 예, 예, 예. 먹는 데다 많이 써요. 뭐 김장할 때 쓰고? 김장할 적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럼 뭐 할 때 제일 많이 드세요? 이제 애들 먹어보라고 그냥 하나씩 주고 지금도 딸이 두 개 가져가고. 이 동네에서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정도 많고 자상하고 동네 일도 많이 끌어나가고 그런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 동네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뿐이겠네요. 아이, 그럼요. 우선 소금부터 먹어야 하니까 없어서 안 되죠. 아, 어떠세요? 어따가. 20kg짜리 소금을 거뜬히 올리는 이 선생과는 달리 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올려놓을. 여기에 소금. 사이좋게 한 포대씩 옮겼는데요. 그런데 포대를 곰인형 옮길 타는 이종화 선생의 풍채를 보니 배우 마동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깨에 무슨 가벼운 거 뭐 올리신 것 같아요? 벽에 올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요? 어머니 어디요? 돼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아유.
마지막 배달까지 완료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또 몸에 같이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예, 벽에 최대한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편하게 딱 내리는 식. 이렇게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우리 선생님 짠! 오늘 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무언가를 하려는 가푼 씨입니다. 매일 있는 일이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한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려 절뚝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아버님 봐봐요, 걷는 거. 네? 와, 너무 절뚝절뚝 걸으시는 거. 맞아, 맞아. 예, 예. 물론 병원에서 검사해봐야겠지만 네. 딱 봐도 좀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뭐 하세요? 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일? 일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어요. 제가 무릎 아파서 이렇게 꼬부리질 못해요. 아이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염전 바닥 타일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요것을 예. 여기다가 석장 놔봐요. 아, 석장? 예. 한 장. 아, 위식 들어가는데 안에? 예, 들어가야 돼요. 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아,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됐어요. 예, 딱이죠. 어, 딱 맞아요. 예. 쪼그려 앉는 게 좀 힘드신가 봐요. 예, 쪼그려 앉으면은 예. 무릎이 힘이 가요. 무릎에 힘이 가서. 무릎은 아프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이기에 길동무들의 도움을 받으며 묵묵히 해나가는 주인공. 와, 이거 어떻게 혼자 하셨어요? 와, 어떻게 한 43년 혼자 하셨어요? 그저 하루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오. 과거 흙바닥이었던 염전에 이렇게 검은 타일을 깔면 열 흡수량이 높아져 염도 높은 소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해봤는데 와, 저만 해도 무릎이 지금 뿌개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몇 분 안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루 종일이라고 몇 년 동안 하시면은 그게 영구적으로 손상이 와요, 무릎에. 마지막 타일까지 깔아주니 깔끔해진 염전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그래도 같이 하니까 즐겁네요, 어, 좋죠. 네. 이젠 아버님의 무릎 건강을 파악할 시간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 그리고 무릎도 다 아프시죠, 이럴 때도? 예. 굽힐 때는 어떠세요? 힘 빼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보시고 여기 많이 아프세요? 예, 거기. 여기 아프시죠? 오, 예. 여기가 딱 이제 관절염이 오는 부위인데 아, 여기 바깥에는 어떠세요? 거기도 약간 여기도 아프시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관절염이 좀 오신 거거든요. 예. 여기 관절염도 그렇고 힘줄염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화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거고 이게 막상 또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근육은 또 없으세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지니까 이제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관절이 그걸 다 이제 그 일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걸어도 근육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운동 뭐 3만 보 이상 하면은 좋은 줄만 알고 그렇게 해내려 왔죠. 어쩔 수 없이 참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근육이 못 받쳐주니까 관절염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힘들 때는 그만해야 되는데 힘들 때는 그만하고 일 때문에 계속 해야만 되니까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고 딱 정확히 원인이 어떤 건지 찾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좀 치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금길만 걸어온 우리 아버님 치료 잘 받으시고 앞으로 꽃길만 쭉 걸으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런 웃음꽃, 건강꽃, 꽃길만 걸어! 본격적으로 무릎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가푼 씨.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MRI 및 정밀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걸음 자체도 쩔뚝거리면서 다니시는 게 확연히 눈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신체 진찰을 해봤을 때도 무릎 굽히는 것도 잘 안 되시고 MRI 검사를 해봤는데 완전히 그 내측 구획 쪽으로 관절염이 심하게 오신 상태라서 연골 자체도 손상이 많이 심하신 상태였습니다. MRI만 봐서는 그래도 연골이 조금 남아. 예, 그래서 사실은 연골 자체는 네. 이제 부분적으로만 손상이 있고 완전히 전층이 다 사라진 상태는 아니라서 당장 또 인공관절을 하실 건 또 아니고 예, 조금 아직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공관절 자체도 바로 하시면은 지금 하시는 업무를 당장은 좀 중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게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치료를 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육 같은 거는 좀 어떠든가요?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없으신 수준으로 한 상태라서 거의 이제 그런 하중의 부담을 다 무릎 관절 자체가 다 감당을 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허벅지하고 근육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햄스트링도 상당히 약해서 상대적으로 또 ESWT 좀 때려주면 나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술로 갈 때 이후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보행이 정상 보행이 안 되니까요. 우리 치료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해봤을 때 굽히는 건 잘 나오나 피는 게 완전하게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뒤쪽 근육인 뒤쪽 허벅지 근육, 오근 근육,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근육인 펴을 만드는 앞쪽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조금 강화시키는 걸로 갖고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하면 허벅지 안쪽 모근근하고 그다음에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가푼 씨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세심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제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네. 이정환 선생님한테 염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또 일하시고 이렇게 좀 쪼그려 앉는 일이 좀 많으셨었어요? 예. 그래서 쪼그리고 앉고 계속 걸어야 되고 많이 걸으셔야 되고 또 아버님 아침에 한 피검사 중에 제가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드렸어요. 뭔가 하면 관절염이 쉽게 걸리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했던 무릎 상태. 과연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무릎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예상대로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1점이 강직성 척추염은 똑같아요. 그냥 일반인 그냥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관절염은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요. 근육 발달 능력은 나쁨. 이건 뭔가 하면 쉽게 근육이 잘 안 붙는 체형이신 거예요. 저희가 이런 아버님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검사 결과 골 관절염 수치가 두 배나 높았고요. 쉽게 근육이 붙지 않는 체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릎 안쪽이거든요. 지금 많이 아프신 안쪽인데 이 안쪽은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연골판이 많이 달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통증이 많이 있으신 거고 안쪽은 여기 희게 보이는 걸 보이세요? 네. 원래 여기가 이제 연골판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퇴행적으로 이제 쭉 사라지면서 뼈랑 뼈끼리 맞닿아서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계속 통증이 생기시는 거고 아직은 연골도 많이 남아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을 이제 통증을 조절을 해서 불편함이 없는 거를 이제 치료로 좀 목표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치료를 해볼게요. 예.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말에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지는 부부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발생하는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주사 그리고 연골판이랑 연골이 많이 다르셨기 때문에 뼈랑 뼈 사이에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찰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윤활 주사 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릎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곧바로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가푼 씨가 받은 관절강내 히알루론산 주사 시술은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해주는 시술이랍니다. 지금 시술 받고서 좀 어떠세요? 뭐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발가락이 무거운지가 조금 가벼운 것 같은데요? 발가락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드세요? 네. 네, 한번 좀 시간 좀 두고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훈 원장이 가푼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 예, 아버님. 예. 잘 걸어오시네요. 예, 너무 좋아요. 무릎은 너무 좋고요. 네. 예. 어디까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 막 앉을 수도 있어요? 어이구. 여기까지만 앉을 수 있어요? 됐어요. 어이구, 너무 무리하세요. 좀 부들부들하고 균형은 좀 못 잡긴 하시는데 각도는 다 나오네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이 운동치료 다 해드리고 근육도 다 뭉친 건 다 풀어드리고 약한 건 강하게 해드리고 다 할 거예요. 운동치료까지 하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금방 치료해드릴게요. 예. 네. 근육 강화를 위한 물리치료도 이어졌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이제 무릎 환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쪽 근육들을 풀어주고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되지 그 유연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랜 통증으로 뭉쳐있던 근육도 풀어주고 퇴원 후에도 무리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엉덩이랑 앞쪽 허벅지 강화하는 운동, 엉덩이랑 뒤쪽 허벅지 강화하는 운동, 그다음에 앞쪽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 이렇게 총 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 운동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시청자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운동은 엉덩이 근육하고 앞쪽 허벅지를 강화하면서 안쪽 모음근의 강화도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운동이에요. 다음은 엉덩이랑 뒤쪽 허벅지 강화하는 운동이고요. 중둔근 강화하는 운동인데 조개껍데기 운동이라고 불려요. 장경인대에 힘을 쓰이는 거를 조금 축소시켜주기 때문에 무릎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쪽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낮은 각도로 무릎 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무릎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앞쪽 허벅지 근육만 메인으로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릎을 굽힐 수 없어 주저앉아야만 했던 가쁜 씨 맞나요? 이젠 무릎을 굽혔다 피는 게 자유자재로 가능해졌습니다. 자세가 바로 잡아져서 좋고요. 어디 가서도 창피하지 않고 제대로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걷는 모습이 위태로웠던 가푼 씨에게 꽃길이 펼쳐질까요? 우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 진짜 제대로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아유, 아버님 뭐 하고 계세요? 아유, 이제 운동 막 하시네? 예. 아버님 그런 거 잘 못 하셨잖아요. 힘드셔갖고. 일자걸음을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걷는 모습이 일자, 예, 11자. 잘 걸을 수 있는 게 모든 치료의 맨 마지막이에요. 예. 근데 잘 걸으실 수 있으면 치료가 완성된 거예요. 예. 아주 너무 잘 되고요. 네. 인연해요. 아버님, 아유. 축하드려요. 아유, 예. 이제부터는 이 꽃처럼 예쁘게 꽃길만 걸으시라고 꽃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우리 집 아저씨 이렇게 원장님이라 잘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일은 하시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시되 관리도 하시고 근육 운동도 자꾸 하시고 하시면서 최대한 아프지 말고 꽃길만 네. 걸으세요. 네. 백금 선생님을 무한장 사랑하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잘 완쾌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명희와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지. 내가 아리사리한 전쟁은 없어도 항상 품에 안겨 있지. 고마워요. 이제 가푼 씨를 힘들게 했던 무릎 통증과 이별하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걸어야 할 순간입니다. 아버님, 지금의 밝은 웃음 잃지 마시고요. 늘 꽃길만 걸으세요. 사랑합니다.